자, 이번에는 화제 소식인데, MBC에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네. 골든마우스라고. 아, 들어봤죠? 네. 네네. MBC 라디오에서 하는 일종의 행사 같은 건데, 20년 이상을 한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신 분들은 네. 골든마우스상을 수여하고요. 10년 되신 분들께는 브론즈마우스를 수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역사적이면서 이런 기념비적인 일이 제주 MBC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 다 아시는 우리 저 즐거운 오후 2시 프로그램의 진행자죠. 네. 우리 오창훈 씨와 임서영 씨가 브론즈 마우스의 그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얼마 전에 두 분에 대한 그 브론즈 마우스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또 저희들이 담아왔거든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아, 여기네요. 그 로비에 설치가 됐어요. 네네. 아, 누구나 와서 직접 보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직접 예, 뜬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다 진짜 영광이요. 막 부러워 좀. 부럽습니다. 가자 가자. 아니 방송도 잘 하고 두 분이 진짜 우리 저 밖에서 들어도 내용도 재밌고. 실제 그 예, 석고상 네, 이렇게 네. 돈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저렇게 만든 거예요. 17년 세월. 네. 김서영 씨가 17년, 네. 오창훈 씨가 14년. 하루도 안 빠지고. 예. 순대기어 빵, 순대기어 먹. 오창훈, 임서영 DJ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 레드 카펫 깔았어요. 아~ 예. 네. 그쪽에서는 조금 네, 천천히, 네, 우아하게 천천히 입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희 부장님 보시죠. 네. 네. 우아하게 입당하셨습니다. 즐거운 오후 2시. 아이고 보름은 시원히 부럽구나마는 배선 아직 독하구나. 그것도 무사 하늘들의 베리멍 한숨을 퍽퍽 쉬어. 미신거라 또 미신거. 아이고 미신거인 굳지 맙석이 오늘 나 참냥 소급이 소급이 아니오다기. 미신 또 미신거. 아이고 질똥이어멍 자인. 나가 미신거인 자꾸 자이 말을 그자 아니어진 해도. 네. 저 두 분이 자울라. 대본이 없는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친근하고 익숙한 제주어가 질판한 우리네 사연을 담고 제주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질동의 아방네 갑장서 모임돈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검질매는 현장에도 언제나 라디오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당겨주세요. 네 뜨거운 박수 계속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말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게 이 영광을 주는 것은 말을 잘하라는 의미로 영광스럽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면서 좋은 방송 만들 거고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오늘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 안녕하세요 오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서영입니다.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마치 이 시간 되면은 딱 밥 시간 되면 밥을 먹듯이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2시 5분이 되면 4시까지 100m 달리기를 해서 나한테 있는 모든 걸 온전히 다 쏟아내고 그런 순간이 이제 4시가 되는데 방송이 끝나면 좀 허탈해지는 그러다가 오프닝 시그널이 울리면 다시 그 힘이 충전되고 거기서 이제 속도에 그 빛이 붙는 건 그 순대기 어멍의 시간이 시작되면 아 여보세요. 아이고 어떠겠냐. 아 경했어요. 아 지둘리세요. 예예예. 예, 예. 아이 지둘리세요. 예. 아이고 참람도 미식은 곰밥 먹은 소리에가 막 민끼리 멍두기 영근 통할 허염수가기 요자기도 아방
아방은 각시 모르게 통화인지는 있지만은 현양이형 통화멍 어느 제건 곰밥 먹은 소리 해놨젠 그래 감싸요 말암싸요 멍 아니 건굴자 아니면 가이 이제 제주도 산지가 몇텐디 그 말을 못 따라들은 뭐 힘써요 정 힘써요 그랬죠요 뭐 있죠 얘가 멍은 달마뱀죽을 아니오 아이고 경해사 웃을 세린다게 보인대요 무사요 제주도 남자 어른들이 옛날에 큰 일을 뭐 그렇게 많은 일을 안 하면서도 목소리만큼은 컸던 게 또 제주도 남자 어른들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모습이 저도 모르게 그냥 표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 라디오 그 이제 그 청취자들 사연 보면은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 뭐 순대기어멍 목소리에 순대기어멍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 저 샛더머니 형님 똑 닮은 말씀 뭐 이런 사연도 오고 저는 어린 시절에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그 시간 동안 할머니에게서 배운 정서 그런 게 묻어나서 이 지금의 즐거운 오후에서 순댕이 어멍이라는 그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제가 가진 이건 능력이 아니고 어쩌면은 할머니가 저한테 주신 선물이고 그 과정에서 청취자분들하고 공감해낼 수 있는 공감대의 어떤 그 연결 고리가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주 MBC의 최신 뉴스입니다. 제주 지역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여기는 빠져들지 않은 피디 아니면 여기 못 와. 우리 여기 허지를 못 모두가 터지. 빠져들고 모두가 스태프들이 그거에 그러니까 동조되고 이러지 않으면 프로그램 자체가 이 라디오는 정말 재미가 없는데 우리는 안에서 그렇게 문경영 기자 하도 웃으니까 우리 그 웃음 때문에 더 멋을 때 막 멋어 바싹 멋어 멋을 때 바싹 멋고 너무 이길 수 없나 저희가 드리는 전화를 받아주시고요. 전화 연결에 성공되면 제가 쌀 10kg을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는 잘 가고 있는데. 여보세요. 지금,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순대기 어머니. 아이고. 바로 알아보시네. 목소리 딱 들으나 알아주쿠가. 아유. 라디오는 지금 들으셨습니까? 계속 들먹댕이니까 난 게. 예. 아유. 혹시 저희 그 즐거운 오후 2시가 이제 방송된 지가 이제 17년 전부터 시작하신 뒤에 예. 그때도 저희 방송 들으셨나수가? 계속 들었어, 이게 처음부터 들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우야, 17년 전부터에. 이게 아침 낮차니 예. 그 다이얼이 안 돌아가면서 채널이.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쌀 예. 10kg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예.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 그냥 재미있게 즐기고 가끔 경품도 타 먹고 솔직히 말해서 가끔 참여 자주 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걔는 사는 데는 어디 올까? 꼭 알아야 되겠구나. 걔도 고라 봅시다. 아이고 두 분 오늘 당찬 거 축하드렸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많이. 예.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머리 건강하게. 덕분이 우다하게 예. 방송 들어주시고 아유 정말 저희를 위해 불공만 안 해주셨죠. 안 오시는 게 29가게 다 해주셨을 테죠. 우리 동에 맨 아침에서 일만 허먼 게 즐겁게 다 즐멍 웃으멍 울멍 행복하게 아유 상의를 여기 좀 그렇고 해. 아이가 오래 할 수 있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즐겁게 재미있게 의미있게 하다가 그 순간이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런 상황은 분명 올 것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방에서 언제나 벗이 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오후가 된다면 그 이상 바라는 뭐가 있겠습니까? 네, 즐거운 오후 2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